성호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그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로써 아뿔싸 벌써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신자 성경 읽기가 어떤 반응일지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도 상당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연애를 해보셨나요? 물론 해보신 분도 계시고. 연애를 할 때요. 연애하는 대상과 몇 년을 몇 번을 만난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만나는 대상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활동도 하고 기도생활도 했지만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그렇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랜 시간과 횟수로만 만났지 정말 만나는 대상인 하느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려고 했는지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함이 지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 기회에 꾸준히 해나가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신자 성경 읽기는 우리가 한번 복음을 읽어봅시다 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번 복음 말씀을 다 이해해봅시다 이것도 아니었고 우리가 복음 말씀을 간직해봅시다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간직하면 그 간직함에 있는 말씀이 드러내주시는 하느님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내용 중에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파견하는 부분입니다.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참 이 말씀 서운하게 느낄 수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제외되는가? 정말 그럴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열한 사도에게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땅끝은 이민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사명을 제자들이 행하도록 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오늘 우리가 본 10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비하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 복음을 선포하고 시간이 남으면 이방인들한테 전해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그토록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다는 메시지의 다급함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진실되시는지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는지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뭔지도 몰라요. 메시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언이 완성이 되는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도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다인과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의 다급성, 확실성 이것을 빨리 전해야 한다. 이 내용으로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다음 10장 34절에서 36절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고부간의 갈등. 역시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가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오늘 내용은 루카복음 12장에서도 병행합니다. 근데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가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칼은 곧 분열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메시지에 상반되는 반응은 가족 내에서조차도 나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가족의 분열은 보통 묵시문학에서 종말론에 다가오는 시련의 징표였어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갈라서게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선택하느냐 배격하느냐라는 결정의 요청이 왔을 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을, 그리고 그 결정은 가족 사이조차도 갈라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한 사람이 믿는다고 가족이란 이유로 다 같이 하느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현재의 질서를 단순히 유지하는 세상적인 평화가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하게 갈라내는 기준을 주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다는 결과라는 어휘로 보면 안 되고,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나뉜다는 목적, 이 목적이라는 어휘에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힘을 사용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화를 주러 온 것도 아니고 분열을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러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의로운 이들과 불의한 이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왔다. 결국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결단을 내림으로 의로운 이들과 그렇지 못한 이들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족 내에서라고 말할 조차도. 어쨌든 이러한 극명한 분리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1장 2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7편 18편은 솔로몬 시편입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군사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화하고 쇄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의 영광으로 회복시켜주는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상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유다인들이 기다리고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그러면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세례자 요한도 포함되어.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자 요한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 3장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알고 있었고,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두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곧 4장, 마태복음 4장 23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행적을 보니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연기돼요. 그리고 오히려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비로운 행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많은 민중들이 그분을 따라야 되는데 오히려 그분을 반대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확신에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의 그러한 물음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 12절 14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또 14절에 요한이 바로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다. 하늘나라가 폭행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하늘나라 막연하게 저 하늘을 위해서 손을 주먹질을 한다고 그게 폭행이 될까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늘나라는 폭행을 쓰는 이들로부터 반대를 당할 만큼 충분히 현재적이고 실제적이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언젠가 막연하게 가게 되는 그 언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의 죽음, 또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순환, 또 그 제자들이 받게 되는 박해,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대한 폭행, 공격, 충돌, 말찰, 싸움,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력을 쓰는 자들이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이미 이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잊고 있는 공동체에 박해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23절이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엘리야는 주님 앞에서 길을 닦는 사자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예언자라고 유다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보기에 엘리야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거부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요한은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엘리야였다는 것. 그런데 이 요한이 엘리야였다는 말은 환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영과 그의 능력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 내용을 좀 끝내기로 하고요. 요즘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이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분명히 반인륜적이고 야만적이고 또 극명한 반복음적인 악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하느님께 대한 범죄다. 그래서 결국 악에 대한 패배다라는 거죠. 악이 커지는 세상에서는 거짓과 진실의 구분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병들어가고 권력에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의롭지 못한 일들 때문에 악이 세상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믿는 눈먼 이들, 이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불행하여라, 좋은 것을 나쁘다고 하고 나쁜 것을 좋다 하는 자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하느님 앞에서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로 양심을 가지고 복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큰 고통과 큰 희생 중에서도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은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